중국은 북한이 이번에 자체 핵실험을 한데 이어서 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전에는 핵실험을 하기 전에 북한은 중국에 통보를 했던 적이 많은데 이번에는 그런 통보가 전혀 없었고, 두 번째는 2월 3일날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말리기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방문한 날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고 난 며칠 뒤에 바로 장거리 미사일을 쏩니다. 우다웨이 대표는 주한대사를 했고, 주일본대사를 했고,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중국 측 수석대표입니다. 이를 10년 이상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북중 관계가 잘 돼가고 있는데 갑자기 핵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 대표가 가서 이를 말리려고 갔는데 그 말도 듣지 않고, 이제 있는 방법은 제재밖에 없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도발을 하면 일정 부분 제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유엔 안보리 제재는 이전 제재 결의안들에 비해서 내용이 되게 강한데요. 아예 제재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 같은 강한 제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같은 공산권인 북한하고도 가까웠겠죠. 근데 핵실험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핵실험을 하게 되면 북중 국경 지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대단히 불안해합니다. 이게 핵 유출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 지진 때문에 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심리적 불안이 되게 있는 편인데, 옆 나라가 그렇게 난리를 피우니까 일반 중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반감이 되게 세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는 한국을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이전에 비해서는 한국을 중시하는 경향이 더 강해진 거죠.